아, 이게 묶어놓은 이유가 안에 곱 빠지지 말라고. 딱 씹으면 안에 곱이 확 느껴져요. 이 얇은 국수에 따라 올라오는 육수, 그냥 국물을 쭉 마시는 것보다 육수를 살짝 적신 상태에서 따라 오르는 육수가 훨씬 맛있어요. 우리로 치면 잘 삶은 족발보다는 맛있게 아주 연하게 오래 푹 삶은 장조림 같은 느낌이 납니다. 닭고기로 한 불고기 계란을 풀어갖고 약간 먹는 그 맛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식감은 예술입니다. 식감이 닭고기 심을 생각이 없어요. 닭고기 다 전했어요. 이야.